네, 한 주간 취업 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취업 궁금증을 알아보는 랭크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실 두 분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최창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최창호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랭크 공감 100%의 주제는요, 마케터를 위한 취업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먼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마케팅 실무자와 또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네. 뽑고 싶은 신입 마케터 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잡타임즈 마케팅 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 실무자하고 인사 담당자 이 분들한테 8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신입 마케터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물은 거에 그 인사 담당자 41.5%와 마케팅 실무자 27.2% 모두 인턴 등의 직무 경험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등의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인턴 했던 경험들이?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직무들이 마찬가지 경험들을 이제 1순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터의 경우는 흔히 이제 광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도 필요하지만 백과사전처럼 뭐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마켓 센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흐르고 있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책으로만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턴이라든가 유사한 이제 직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마케팅 현장에서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그 효용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사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입 마케터 채용 시에 이 목소리와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이 광고 홍보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 개발에서부터 고객 관리까지 수익 증대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부서, 영업 부서 이런 타 부서와의 협업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협업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부서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의 그런 말투, 그다음에 행동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세라든지 말투를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했고요. 더구나 신입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밝은 자세, 밝은 목소리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마케팅 실무자와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이제 직무 경험을 꼽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평가하는 요소들에서는 좀 차이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가 그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실무에 있는 팀장님이나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만 2위를 놓고 보면 마케팅 실무자는 목소리와 태도로 돼 있고 인사 담당자는 네. 최종 학력으로 돼 있고요. 네. 3위가 이제 그 마케팅 실무자는 최종 학력, 인사 담당자는 전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과거에는 사실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분들이 서류 심사나 면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그러면 현재는 뭐 잡매거진에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1차 면접이라든가 서류 전형 이런 부분들이 실무 담당자에게 지금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잡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인사팀이 1차 2차 면접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획팀이다 그러면 기획팀장이 뽑고 마케팅이다 그러면 마케팅 팀장이 뽑지 그렇다고 보면 그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을 때도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사 담당 출신이라기보다는 마케팅 담당 출신 이분들한테도 조금 이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는 게 앞으로 준비하는 게 꽤 유리한 그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신입 마케터를 채용을 할 때 선호하는 전공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 어차피 이제 직무 경험이라는 게 이제 그 전공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문은 뭐 광고 홍보 분야가 이제 48.8%로 가장 많았고요. 그 상경계가 또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이 그 47.1%, 경제학과가 이제 23.9%, 뭐 신방과가 이제 18.3%. 그 사실 이제 전공 무관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전공 무관으로 뽑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네, 보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신입 마케터를 채용할 때 분명 이제 선호하는 어떤 학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랑 이렇게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이익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다면 결국 남들을 좋은 일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가 개념을 많이 알고 있는 상경 계열을 그래서 조금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당연히 광고 홍보랑 연결되기 때문에. 예, 소비자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광고 홍보 효과도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 심리를 분석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판매 동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과라든지 통계학과도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마케팅 분야의 신입 사원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 평가하는 인적성 기준은 도전적이며 패기 있는, 뭐 개성이 강한, 성실한 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적이고 패기 있는 신입사원을 원하는 답변이 25.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개성이 강했으면 좋겠다 24.4%, 성실했으면 좋겠다 23.2%, 그 외에도 이제 열정적인 그 내용이 이제 19.4%라든가 데이터 분석 논리적 사고 이게 이제 17.4%, 그 유연한 사고 16.7%.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대부분이 이제 신입 마케터뿐만 아니라 정말 신입사원들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열정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 개성이 강한 이것도 좀 재밌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네. 좀 갖췄으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마케터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가치를 주는 일 이렇게 그 압축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이고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객의 핵심 가치 파악을 그 가치를 시장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런 전달하는 과정들이 사실 그냥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평범하게 전달하거나 뭐 결과적으로 제품 전달에 실패하면 이 제품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그런 전달 과정이나 이런 다양한 과정 이런 데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창의력이나 뭐 이런 개성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포장의 미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걸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직무의 네.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개성과 도전, 열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류와 면접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개성, 도전, 열정이란 단어 자체가 정말 막연한 단어거든요. 맞아요. 완전 추상적이죠. 예, 네.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다른 분들 다 이렇게 강조하라고 예.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육안 경험에 대한 쌓기 위한 나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스펙 중심이었고 지금은 갈수록 스토리 중심, 그래서 직무 연관된 이런 이야기들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채용 시스템 중간에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 경험을 강조하다가 질문에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자소서라든지 면접관들이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원하는 답과 의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집중 안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하겠다 해서 질문을 집중 안 하시고 그런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많이 집중하시고 그런 질문들이 자신과 경험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아무리 스펙 초월 전형이다를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입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스펙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저도 그 학부에서는 이공계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마케팅을 다행히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고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이게 마켓, 아까 말씀드린 마켓 센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엑셀로만 하다 보면 한계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영학에 보면 뭐 소비자 행동론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조사론 네.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브랜드 관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학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문계나 이런 쪽에서 그 이런 학문들을 접하지 않고 바로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용어도 좀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 경쟁 관계가 심하다 보니 그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마케터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뭐 이제 이 팀장 임원까지 좀 승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마케팅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에 관련된 거나 중국어 이런 이제 해외 언어에 대한 스펙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직을 많이 채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아무래도 광고 홍보가 제일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직 전체를 놓고 보면 그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6만 6천 건의 그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보면. 네. 예, 제일 아무래도 마케팅직을 많이 뽑는, 대기업만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 홍보 전시가 18.6%로 가장 많았고요. 뭐 교육이라든가 이제 교육 분야라든가 유학 학원 분야가 7.1%,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소셜 커머스라든가 쇼핑 쪽이 이제 6.0%, 전통적인 이제 유통 백화점 이쪽이 이제 4.3%, 뭐 온라인 사이트 저희 같은 이제 포털들이 3.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케터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마케터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준비들, 해야 될 준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발 부터 시장 조사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지식만큼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겸비한 현장 경험을 이렇게 중요시 하니까요. 많이 네.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마케팅 서포터즈, 홍보대사, 그다음에 봉사활동 등 희망하는 회사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실전 경험이랑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네. 경험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최창호 소장님도 우리 상반기 공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저도 엊그저께 컬럼도 하나 썼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스펙을 받지 않겠다라는 채용 이거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컬럼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은 스펙을 안 보겠다 그러고 어떤 기업은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없는 스펙을 만들려고 또 불필요한 스펙을 더 쌓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마케팅을 하든 어떤 직무를 하든 해당 직무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본에 충실하게 그 아까 얘기한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전형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 그거 흔들리는 것 때문에 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본인과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위주로 집중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모두 또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호 소장님과 정주환 컨설턴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